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우입니다. 제 강의 되게 오랜만이죠. 예, 뭐, 제가 또 강의 같은 거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찍기에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예,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서. 예, 뭐, 신경 강의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많이 조금 밀렸습니다. 네, 다 변명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회전근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희 강의가 항상 그렇듯 수면 기초 해부학이기 때문에 원래는 수면이란 말을 뺏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기 해부학을 무겁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주무실 때나 자기 전에 가볍게 자장가처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제가 제목을 다시 지어봤습니다. 라이트하게 들으시고 되게 많이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해부학은 자주 볼수록 더 이제 깊이가 달라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외웠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보시는 게 선생님들 좀더 해부학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대원근까지는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회전근계. 회전근계를 보시다 보면 자, 처음에 나오는 근육이 바로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한글말로는 가시위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글말로 가시위근이라고 표현하고 가시위근. 이게 뭐죠? 그렇죠. 어깨뼈 가시죠. 스카플라 스파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파인. 구형으로는 견갑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육을 볼땐 섬유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점하고 정지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물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는 알아야겠지만, 이거를 막 외워서 뭐 해부학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서부터 어디서 끝나는지,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어깨뼈 가시 윗부분에 시작해서 어깨뼈 오목 있죠? 가시 위 오목입니다. 가시 위 오목. 그래서 수프라스카플라 포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용으로는 극상와라고 하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팔뼈 큰 결절, 상완골 대결절이라는 곳에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유들이 당겨지게 되면,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팔을 당기게 되겠죠? 그럼 팔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벌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팔뼈 벌림 혹은 어깨관절 벌림을 만들게 되고요. 구용으로는 외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비덕션. 앱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숄더 앱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회전근개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이 근육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작은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근육들에 비해서 그렇게 너무 작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제 어깨를 봤었을 때이 가시 위근은 손가락 두개 정도, 손가락 두개 정도의 두께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위팔뼈 큰 결절에 붙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덩치 크신 분들은 좀더 두껍긴 하겠죠. 상대적으로 이 가시 위근의 크기를 다른 근육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근육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 보면 지금 위팔뼈 바로 이렇게 큰 결절 바로 위에 붙어 있잖아요. 즉, 위팔뼈가 움직이는 축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선생님들, 어떤 근육이 움직임을 잘 만들려면 축과 멀어진 곳에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의 비유를 좀 들면요. 자, 문이 이렇게 있고요. 문이 이렇게 있고 이게 경첩이라고 표현할게요. 경첩. 축이죠, 축. 그리고 이게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그래서 보통 경첩이 이렇게 있으면 손잡이가 가장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당기죠. 그럼 잘 당겨져요, 그죠? 근데 이 경첩과 손잡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가 당기는 힘이 더 많이 들까요? 더 적게 들까요? 더 많이 들죠. 왜 그러냐면 이 축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더 많이 생겨요? 모멘텀이 더 커지죠. 그래서 훨씬 더 내가 적은 힘을 줘도 강한 회전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력. 회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토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뭐 역학 수업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축과 이렇게 힘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고요. 축과 힘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가 조금만 힘을 줘도 강하게,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다. 강한 회전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봤었을 때 지금 극상근은 어때요? 그쵸. 이 상완골 축 있죠. 상완골 축. 상완골 축과 매우 가깝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그쵸? 그래서 극상근, 가시위근은 팔을 벌렸을 때 주된 주동근으로서 작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근으로 활동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팔을 벌렸을 때 가장 크게 좀 작용하는 거는 저희가 삼각근과 또이 어깨뼈 돌림을 만들어주는 승모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게 돼요.
물론 그 뉴만의 기능 회복책이나 여러 기능 회복책을 봤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뭐 15도 혹은 30도 팔을 벌렸을 때 이때는 가시위근이 주로 쓰이고, 30도에서 60도 정도까지 팔을 벌렸을 때 이때는 삼각근이 쓰이고, 그리고 그 60도를 넘어가는 60도에서 뭐 90도, 90도에서 120도 넘어갈 때는 뭐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표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그거에 너무 갇혀서 뭔가 학습을 해버리시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인체를 로봇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어떤 회원이 팔을 딱 요만큼 벌렸어요. 30도 딱 벌렸어요. 그때 통증이 나온대. 어깨가 아프대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이 뭔 생각해요? 30도 벌림을 했었을 때 주로 쓰이는 근육은, 이때 만들어지는 근육들은 가시위근이 주로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니까, 아, 이 사람은 그럼 가시위근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럼 가시위근 강화 운동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가시위근 강화 운동을 아무리 해봤자 통증이 똑같은 경우가 거의 다반사일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너무 인체를 로보트적으로 딱 구간에서 어떤 근육이 쓰이고, 구간에서 어떤 근육이 쓰이고, 이거를 너무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을 옆으로 벌렸을 때, 극상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두근에 문제가 있어서 팔을 옆으로 벌렸을 때 아플 수도 있어요. 꼭 너무 극상근, 그 각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항상 그걸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극상근이 이렇게 있고요. 돌리는 띠근들을 다 하나씩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틀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형태 일자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 모양. 그래서 근섬유 방향도 마찬가지로 일직선이기 때문에 얘네가 수축을 했었을 때 어느 방향, 그렇죠? 이 근섬유 방향대로 뭔가 수축력을 만들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관절이 지금 얘는 한 개밖에 없죠. 숄더 존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시위근이 수축했었을 때 일직선으로 만드는 이 근육의 수축력 혹은 텐션은 어디에만 전달이 된다? 어깨 관절에만 전달이 된다. 물론 근막경선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패턴에 있어서 꼭 어깨 관절에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이 극상근의 스트레스, 이 가시위근의 스트레스는 어디도 전달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막경선, 토마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론인데, 근육들을 걷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근막,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들이랑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시위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표현하기도 해요. 일단은 저희가 딱 개별적인 회복만 봤을 때는 어깨 관절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또 주변 조직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등세모근, 승모근이죠. 그다음에 어깨세모근, 그렇죠? 삼각근, 위팔 두갈래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세모근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깨 조인트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견봉, 어깨 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상부승모근 같은 경우는, 하부승모근은 여기서 이렇게 각도로 쭉 내려가게 되고요. 자, 어깨세모근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상완골, 저희가 위팔뼈 중간 부분, 세모근 거친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쇄골 혹은 어깨뼈 가시, 예,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됩니다. 주변 근육이죠. 이두 근육들이 가시 위근을 덮고 있는 겁니다. 자, 위팔 두갈래근은 앞에서 이렇게 연결된 근육이죠. 앞에서. 위팔 두갈래근은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에 있는 움푹 파여진 고랑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위팔 두갈래근 긴 머리가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가시 위근하고도 마찬가지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근육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시 위근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가시 아래근도 있겠죠. 가시 아래쪽에 있는 근육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보게 되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가시 위 오목이 있었죠. 얘는 뭐예요? 그죠? 가시 아래 오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회전근개 중에 두 번째로 넓은 근섬유를 갖고 있는 근육이에요. 가장 넓게 근섬유가 이제 분포된 근육은 견갑하근, 어깨 밑근이라고 합니다. 그 근육이고요. 이 어깨뼈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 있었을 때이 어깨뼈 후면 쪽에서 가장 많은 근섬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 아래 오목은 어깨뼈 가시 바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이죠. 이거를 견갑골 극하와라고 표현한다. 극하와. 정지점은 마찬가지로 위팔뼈 큰 결절인데, 자, 큰 결절이, 자, 아까 극상근은 이렇게 위에 붙어 있던 거예요, 위에. 지금 얘는 큰 결절인데 얘는 살짝 아래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 그래서 이거를 꼭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거 그냥 선생님들 한번 참고로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살짝 오타가 있어서 지금 고쳤어요. 이렇게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자, 팔이 어떻게 되죠? 그쵸. 어깨 관절이 벌림 되고요. 자, 동시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근섬유가 당겨지면 위팔뼈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가축 돌림 형태가 일어나고, 자, 팔을 옆으로 벌렸을 때, 이렇게 옆으로 벌렸을 때이 근육이 수축되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자, 수평 벌림, 수평 외전의 형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극하근은 레퍼런스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자세하게 이제 카데바 레퍼런스 보게 되면 극하근은 이 상부 섬유가 있고 하부 섬유가 있습니다. 하부 섬유. 이렇게 나눠져요. 레퍼런스 자세하게 보면 처음에 해부학을 배울 때는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극하근이 단순히 하나의 근육으로서 똑같이 작용한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 근섬유마다 각각의 앵글이 다르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작용하는 영향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가장 위에 있는 이 윗섬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조금 더 약간 수평이죠. 수평이기 때문에 모에도 좀 더 적합한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쵸, 수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작용이죠. 돌리는 작용. 조금 더 가쪽 돌림에 강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벌림의 형태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한 액션, 강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반대로 이 아랫섬유 있죠. 이 친구도 가쪽 돌림에 있어서 강한 영향을 갖지만 얘는 지금 어깨관절 벌림보다는 어깨관절 모음의 형태를 조금 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아주 미미. 왜냐면 이 가시 아래근이 돌림 띠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큰 근육일지 몰라도 다른 근육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막 머슬 하이퍼트로피가 근비대가 있거나 그런 근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끼치긴 하겠지만 다른 근육들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해해서 막 얘가 막 극하근 움직임 안 맞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보게 되면 얘는 어떤 형태죠? 아까 극상근 있죠? 가시 위근은 좀 더 일자의 형태였으면 얘는 삼각형의 형태죠? 그래서 약간 부채꼴 모양입니다. 부채꼴 모양. 그래서 근섬유들이 이렇게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각각의 섬유가 당기는 방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 지금 작용점이 어디예요, 선생님들? 작용점? 작용점이 어깨죠. 힘점은 어디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힘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서 힘점들이 많기 때문에 작용점은 한 군데고 힘점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작용점에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근섬유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뭐 어떤 섬유들이 그럴까요? 대응근이잖아요, 대응근. 광배근도 있고. 이거 이 근섬유 모양, 근 형태에 따라서 근섬유 형태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어떤 거에 조금 더 강한 이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나가는 관절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깨 관절을 지나가게 되고요. 주변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등세모근,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세모근, 그다음에 작은 원근이 있습니다. 작은 원근은 지금 말씀드릴 돌림 띠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게 바로 작은 원근, 소원근인데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자, 시작점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어깨뼈의 가쪽 모서리죠. 외측연이라고 합니다. 외측연. 요 라인. 요 라인이 있어서 살짝 위쪽에 붙어 있게 되죠. 위쪽. 그럼 정지점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큰 결절인데, 자, 아까 극상근과, 그 다음에 저희가 가시 아래근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얘보다 아래 붙어 있죠. 좀 더 아래 붙어 있어요. 아래. 그래서 얘가 만들어낸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자, 요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관절 축보다 살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이렇게 모은 형태의 작용을 하게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벌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축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근육들이 이 관절의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보다 높게 붙어 있어서 마치 극상근처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벌림의 작용을 만들겠죠. 근데 이 중심축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고 당기는 힘의 방향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모음의 형태를 조금 더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깨뼈 모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해부학책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해부학책마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 카데바 저희가 실제 연구를 통해서 보는 시신들 있죠. 시신들의 이 관절 중심축이 다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견갑골 있죠. 견갑골. 견갑골의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요. 여기 좀 서 있어요. 여기서.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관절의 중심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견갑골이 높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관절의 중심축이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관중이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소원근이 만드는 액션도 더 강한 모음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중심축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로 견갑골이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중심축이 떨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어깨뼈에 벌림, 작은 홍군이 어깨뼈에 벌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회복책에 있어서 이거를 정답으로, 물론 회복책이 가이드 역할은 해주긴 하겠지만, 그거를 무조건 정답으로 받아들이고 막 종교처럼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조금 다른 것들을 습득하실 때, 다른 것들을 선생님들이 배우려고 하셨을 때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책은 처음에 선생님들이 받아들였을 때 가이드의 역할로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게 되면 얘도 극상근처럼 일자 모양 형태를 띠게 되죠. 그쵸?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관절을 보게 되면 어깨 관절을 지나가게 되고, 자, 지나 주변 조직을 보게 되면 등세모근, 큰언근, 큰언근 저희가 저번에 했었죠. 그리고 가시 아래근과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근육입니다. 마지막 근육. 자, 견갑하근, 어깨 밑근이고요. 영어로는 subscapularis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이 친구가 가장 근섬유가 크고 넓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 다양한 형태로 근섬유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도 아까 봤던 극하근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죠. 작용점들은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데 힘점들이 어때요?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다? 그만큼 강한 힘을 만들어냈을 때,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힘점들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작용점에 다양한 앵글로 힘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점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어깨 밑 오목, 극하화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마찬가지로 위파부 큰 결절에 붙게 됩니다. 큰 결절이 선생님들이 앞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뒤까지 이렇게 크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을 다큰 결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깨뼈 지금 저희가 극상근이나 극하근 했었을 때이 뒤에도 큰 결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해를 하세요. 큰 결절이 앞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앞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 큰 결절이 뒤까지 전체적으로 툭 튀어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렇게 위팔뼈를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팔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팔이 벌려졌을 때 이렇게 모음의 형태도 만들게 되고요. 팔을 이렇게 오돌렸을 때 이렇게 수평 모음의 형태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얘도 보면 삼각형 모양이고 아까 극하근처럼 똑같이 힘점과 작용점을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힘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작용점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나가는 관절을 보게 되면 이 어깨, 숄더 조인트만 딱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주변 조직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쵸. 전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톱니근.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건데, 그런 근육들도 있고, 이렇게 이쪽에서 쭉 내려가는 뒤쪽으로 가는 광배근도 있습니다. 넓은 등근. 마름모근은 어떻게 되냐면, 마름모근은 이렇게 날개뼈,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들과의 연결성을 선생님들이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회전근개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위쪽에 이렇게 가시 위근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이걸 살짝 없애면 이렇게 가시 위근이 붙는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어디부터요? 위팔뼈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위팔뼈 이렇게. 자, 이 통로 보이시죠, 선생님들? 이 통로. 지금 여기 공간. 이 공간에서 주로 뭐가 일어난다? 어깨뼈 충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죠. 숄더 임핀지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포인트가 바로 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이 공간에서, 이 공간 있죠. 여기 상태에서 극상근, 가시 위근이 찝혀서 충돌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상근이 많이 문제다, 많이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극상근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극상근이 너무 긴장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너무 톤이 높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 연부 조직들을 좀 더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대들도 같이 있게 됩니다. 벌사라고 해서 물주머니도 있거든요. 물주머니. 물주머니가 근데 여기서는 추가돼서 보이진 않네요. 자, 물주머니도 있고, 근데 그 물주머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벌사 아티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선 따로 물주머니가 나와 있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극상근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 공간을 지난다는 것. 견봉 아래 공간입니다. 견봉 아래 공간. 그래서 이렇게 어깨 봉우리 밑 공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어깨 봉우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자, 그 뒤로 봐서 이게 뭐냐면 뭐죠? 극하근이죠, 극하근. 극하근이 바로 큰 결절 뒤쪽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자, 이렇게 뒤쪽에서 가장 큰 머슬의 크기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예요, 이게? 소원근입니다, 소원근.
극하근이 일부를 덮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게 뭐예요? 견갑, 하근. 그렇죠. 어깨 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어깨 밑근이 안정성을 담당을 해주고, 후면은 어떤 것들이 극하근과 소원근, 그리고 위쪽에서는 극상근이 이렇게 어깨 관절, 숄더 조인트를 안정화시켜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할 땐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인체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다 때려박아야 돼요. 이런 거. 자, 피부는 없앨게요. 양심상.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숄더가 있습니다. 숄더. 숄더가 있죠. 이렇게 다 삼각근에 덮여 있어요, 선생님들. 삼각근에 덮여 있고 이 삼각근을 저희가 자, 칼로 이렇게 도려내야지만 그리에서 뭐가 나와요? 그쵸, 아까 봤던 이게 뭐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극하근입니다. 요게 소원근이고요. 자, 소원근과 관련이 있는 조직으로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대원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근데 보면 선생님들 이게 뭐 하나 나오죠? 자, 파란색이 정맥이고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제가 항상 뭐 스터디 때나 뭐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간 있습니다. 요거 네모 공간. 여기 보이세요? 지금 여기 네모. 네모 이렇게. 요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임상에서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임상에서 여기 아픈, 안 아픈 회원들이 없을걸요? 똑같이 이제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안 아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이 신경, 이게 뭘까요? 이게 애과 신경입니다. 엑셀러리 널브라고 표현한다. 자, 겨드랑이 신경을 표현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겨드랑이 신경은 소원근과 어디? 삼각근의 신경지배를 담당합니다. 얘네들은 움직여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협착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뭐 때문에? 삼두근 운동 좋아하시죠? 말발굽 같은 팔을 길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들? 로우 좋아하잖아요. 당겨야지. 등 먹어줘야지. 근데 턱걸이 잘못하면 이 광배근이 쓰이는 게 아니라 뭐가 쓰여요? 얘만 먹습니다. 등의 전체적인 하부 라인까지 잡히지 않고 계속 겨드랑이 아래쪽만 커지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턱걸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근육과 이 근육들이 근비대, 하이퍼트로피가 만들어져서 이 공간들이 좁아지게 되면 뭐가 눌려요? 이 신경이 눌린다고요. 그럼 뭐가 안 쓰인다고요? 삼각근이 안 쓰인다고요. 사례를 아무리 해도 안 커요.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예요? 얘 있죠. 뒤쪽 휘돌림 동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네들 눌립니다. 이 친구는 뒤에 있는 근육들의, 어깨 뒤에 있는 근육들의 혈액 공급을 담당해주는 녀석이에요. 무작정 등 운동 많이 하고 막 무작정 삼두 운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렬을 바르게 하면서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느낌 잘 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뭐 어깨뼈를 내리고 이런 동작 이런 휘잉들은 물론 보디빌딩 입장에서는 뭐 해당 근육의 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어깨의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누구한테나 통용되진 않아요. 본인 느낌과 상대방의 느낌, 일반 회원들의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해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앞쪽 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 뒤쪽 면을 봤으니까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서. 자, 이게 뭐죠, 선생님들? 대흉근 안 나갔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대흉근, 이게 대흉근이거든요. 이거 없애면, 자, 그대로 이게 소흉근이 나옵니다. 소흉근도 없애면 이것도 대흉근이거든요. 이거 없앨게요. 자, 이거 나오죠. 그런데도 뭐가 안 나와요? 견갑과 하근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갈비뼈나 이런 것도 구조물들이 있어서 갇혀서 그래요. 자, 갈비뼈 이거 살짝 없애볼게요. 이 늑간근들을. 늑간근 이것도 없애면.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나오죠. 조금 폐를 덮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도 살짝 없애보면. 엄청 많죠. 이거 다 알면 좋은데, 이게 저희가 해박을 뭐, 운동하려고 배우는 거지, 막, 저희가 뭐냐 수술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살짝 구조물 몇 개만 없앨게요. 림프도 살짝 없애고, 폐도 없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신경 살짝 없애야 신경 그대로 가져가고, 이거 없애고. 자, 그러면 그제서 뭔가 좀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도 조금 없앨 게 있습니다. 리케이지를 없애고, 전거근을 없애면. 그제서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이제 보이세요? 이렇게 깊게 안쪽에 있어요, 깊게. 그래서, 견갑 하근을 저희가 뭐, 이제, 풀른다고 했을 때, 사실 풀어지진 않거든요? 잘 들어가진 않고, 겨드랑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줘야 돼요. 팔을 들고 나서. 그래서, 팔을 없애고, 삼각근도 없애고, 자, 분리팔근도 없애고 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광배근이 있어요, 광배근.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협력자 관계입니다. 협력자.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광배근이 일을 못한다, 제대로 못쓴다라고 하면은 얘가 대신해서, 견갑파근이 대신해서 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상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대로 견갑파근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안정근, 숄더 안정근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 그때부터 얘가 쓰기 시작합니다, 광배근이. 근데 광배근은 뭐 하는 근육이에요? 움직여주는 근육이에요. 팔을 움직이는 데 더 많이 액션이 가야 되는 근육이라고요. 근데 안정근의 일을 하고 있으면, 팔을 움직일 때 못 쓰겠죠. 팔을 움직일 때 얘가 작용을 제대로 안 할 거라고요. 그럼 뭐가 쓰여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얘가 쓰입니다. 대원근이. 얘가 쓰이면 또 어떻게 돼요? 얘는 광배근처럼 큰 섬유가 아니죠. 물론 대원근 섬유가 두껍긴 합니다. 어쨌든 힘을 많이 발휘하긴 하는데 어쨌든 얘가 감당해야 될 부가 더 많아집니다. 그럼 뭐가 눌려요? 이 공간이 눌려요. 그럼 뭐가 안 쓰여요? 삼각근이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연결성을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해부학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일단은 개별적인 구조만,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얘 근섬유가 이런 방향으로 생겼구나, 그리고 이런 방향 때문에 얘 어깨관절 상황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요것까지만 선생님들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접근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단계, 호기심을 배우고 보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 가서 이런 연결성은 언제든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많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계단도 한 칸씩 올라가야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뭐 세 칸, 네 칸 하면 물론 10업은 조금 되겠지만 오래 못 가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오래 가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기초 해부학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